1637년 겨울,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황제 홍타이지에게 305고두례를 행합니다. 청군 진영에서 콜레라가 돌자 홍타이지는 철수를 결정합니다. 조선은 청에 복속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이 일본에게 패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병자호란이 끝났지만 조선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청군은 철군하면서 소현세자를 비롯한 왕족과 적화론자들을 볼모로 데려갑니다. 청군에 의한 군사적, 민간적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철군하던 청군들이 도적지를 일삼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여성들을 볼모로 삼고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비싼 소판가를 치르고 되돌아온 한양녀들은 또 다른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군인으로 징집되어 명나라와의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병자호란의 굴욕은 당시의 집권당인 서인과 인조가 지나친 대명사대주의에 빠져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